여러분, 안전불감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전불감증 많이 들은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안전불감증을 국어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이렇게 불분명해지신 것이겠죠? 그죠? 이 안전불감증. 여러분,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물놀이를 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매년 여름 물놀이 시즌이 되면 어떤 뉴스가 종종 보도됩니까? 계곡에서 휴가를 즐기던 김모 씨가 준비운동 없이 찬물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뉴스가 종종 나오죠.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준비운동 없이 물에 들어갑니다. 안전불감증이죠. 또 공사장에서 이따금씩 추락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이 사고의 원인을 대부분 이 안전불감증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나에게 일어난 일은 아닐 거야. 나에게 저런 일은 없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 안전불감증 때문에 사고가 늘 똑같이 반복되어져서 일어난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안전불감증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안전불감증. 뭘까요? 전쟁에 대한 안전불감증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휴전 중이라는 거죠. 실제로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가 북핵으로 인한 안전 문제 때문에 불참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의 많은 국가들이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서 올림픽 참석을 주저한 거죠. 그런데 정작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죠. 외국인들도 보기에 놀랄 정도로 그렇게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감증을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굳이 말을 만들자면 종말 불감증, 심판 불감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불감증.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 징조들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종말의 때, 이 심판의 때. 성경은 이때가 멀지 않았음을 말하면서 임박한 진노라고 말하는 이 종말의 때. 여러분들은 이때가 임박했음을 느끼십니까? 혹시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은 아니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지 못했던 이 노아 시대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장 38절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죄악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홍수가 바로 나기 그 전까지 무엇을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종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죠. 심지어 심판이 임해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심판 불감증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슬픈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불감증은 또 다른 불감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 회개 불감증입니다. 말하자면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회개할까요? 마지막 때, 이 진노의 때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임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이 임박한 진노를 앞두고 있는 시대임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그래서 회개해야 할 때임을 목놓아 부르짖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외쳤는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지금 유대 광야에서 요한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종말과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박한 진노의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아서 요한이 정말로 딱 이 말만 외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요한의 메시지는 간결하지만 분명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 즉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외치고 있죠. 요한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듣기 좋은 미사유구가 아닌 심기를 건드릴 만한 말을 서슴없이 외치고 있죠. 회개하라 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다짜고짜 여러분께 회개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한번 말 나온 김에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짓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자, 얼굴을 딱 바라보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이렇게 외쳐주는 겁니다. 회개하라. 네.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네, 자꾸 막 이렇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여러분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그래, 난 진짜 지금껏 내 멋대로 살았어. 그래서 진짜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니나 해라 라는 마음이 생깁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사실 인간 본성상 찔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할지라도 인간은 조금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 앞에서 너나 해라 라고 하는 그 반응을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세상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말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가식이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외침으로, 어쩌면 듣기 싫은 말이지만 복음 그대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언제가 올지는, 그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직 사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한이 전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성격이 아주 짙은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뭐 그때가 언젠가 오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금방이라도, 당장이라도 종말이 올 것처럼 하나님의 왕권이 곧 시작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장 속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요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속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라는 긴박한 분위기를 담은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긴박하고도 단호하게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나오는 그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선시대에 왕권이 바뀔 조짐이 보이면 이렇게 막 지금 막 쇠퇴해지고 이제 곧 신흥 어떤 그 권력이 막 나타나는 거죠. 이 왕권이 교체될 시기가 딱 보이면 그런 조짐이 보이면 그 밑에 있던 권력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신속하게 갈아타야 되죠. 아주 신속하게 바뀔 왕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죽거든요. 무력으로 왕권을 차지했던 잔혹한 수양대군이라 할지라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했을 때 신속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정도로 요한의 선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긴급하고 또 신속하게 또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한 요한의 삶, 이러한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요한의 삶, 그 요한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정말로 종말을 말하면서 이 회개하라를 선포할 만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요한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요한의 삶은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요한은 회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는 그저 하나의 소리라는 거죠. 단지 자신은 그 주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러한 하나의 소리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한 요한의 삶을 성경은 주의 길을 준비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그 길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이 딱딱하게 다져진 그냥 자취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나 있기도 하고 저렇게 길이 나 있기도 하고 사방으로 아무렇게나 나 있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이리저리 정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도 같은 그런 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은 자기 마음대로 나 있는 그런 길에 회개를 선포하면서 곧게 만들어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요한의 사역을 가리켜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나아가서 4절을 보니까 성경은 요한을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가난한 자들의 음식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털옷과 가죽띠를 띠고 있는 모습은 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것은 요한이 한평생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선지자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이 묘사하는 요한의 그 의식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고급스러운 집, 화려한 의복, 맛있는 음식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요한은 어떻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광야의 선지자로서 소박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그러한 소리와 같은 삶. 한마디로 요한 자신의 고백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를 실천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외치는 메시지라면 여러분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내면서 외쳤던 메시지였기 때문에 세련되지 않은 투박한 메시지였지만 또 긴급하고도 종말론적인 그러한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삶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와 같은 투박하지만 본질적인 이 진리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타고 곳곳에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다 긍정적으로 반응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자,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나타난 첫 번째 반응, 뭡니까? 동의입니다. 순종이죠.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동의로 반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먼저 요한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죠. 그리고 뭘 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들이 나아왔고 죄를 고백하였으며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란 전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죄에 대한 슬픔을 느끼는 것이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세례가 주어지는데, 이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는 죄의 씻음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죄 용서받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부흥회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주 탁월한 특급 강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한 주간 새벽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들 오실 거죠? 제가 새벽마다 반갑게 마당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겠습니다. 자, 근데 설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혹시 이 가운데 특새 참석을 아직 주저하고 있거나 특새에 대한 별 생각이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없겠지만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지금 자기 자신에게 회개하라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순종하여서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와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갈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한 두 번째 반응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한 두 번째 반응. 이 두 번째 반응은 어떤 특정 그룹의 반응입니다. 어떤 그룹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반응이죠. 자, 여러분, 근데 7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들의 반응은 앞서 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들도 역시 요한이 세례에 베푸는 대로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죠. 자, 왜 이렇게까지 비난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9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이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아브라함은 나의 조상,
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자신을 가리쳐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라는 것을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이러한 전통 때문에 자신들은 나 회개하지 않아도 돼, 당연히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회개 불감증에 빠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죄인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가운데에서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회개 불감증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자신은 이미 충분히 회개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회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건 이 회개 어떻게 해야 진짜 회개일까요?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다운 회개냐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 회개의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이드벨그 요리 문답은 이 회개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문답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회개에 대한 정리를 좀 하십시다. 자, 88문에 보면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 진정한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89문에서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 건 뭡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90문에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건 뭡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다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인데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 그래서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 이 회개이며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이 회개를 설명할 때에 자기의 죄를 그런 뉘우치거나 그 죄를 지은 그 슬픔의 표현으로서 옷을 찢으며 통곡한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티끌이나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한 표현을 쓰면서 자기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면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행위 또한 외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당에 나와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하는 우리의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슥 지나가는 후회 수준의 회개는 누군가 보기에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옷을 찢는 모양만 있는 것이라면, 죄를 뒤집어 쓴 모양만 있는 회개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짜 회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엘 2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는 것에 집중하는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갈릴리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나름대로 생각한 회개가 진짜 회개라고 생각했는데 그 회개가 정말 진짜로 한 회개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는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요한은 이 회개의 불감증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보면 우리가 진짜 회개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열매는 이 회개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새로운 생활 양식인 것입니다. 회개는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로 인해 나타나는 삶의 모습,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면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는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고 새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0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이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이 선행도 회개로 인해 나타나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입니다. 좁게는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은 신자로서 맺을 수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성경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회개를 하고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 안에서 맺는 우리의 성품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열매를,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도끼로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제거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제거당하지 않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끼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지가 찍혀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무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라고 하는 생각, 그거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입니다. 회개 불감증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고집하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역시 교만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앞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냉랭한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줄 기회인 특새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진행될 이 특새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금 꼭 붙잡을 기회로 삼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그냥 흘려버리시겠습니까? 이 특새 어떻게 여러분들은 사용하시겠습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 불감증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찢으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은혜도 있습니다. 한 주간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갈릴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